이진규입니다. 너무 너무 팀. 안녕하세요, 소마입니다. 자, 오늘 무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코리아가 탤런트에 참가한 멘탈리스트 능력을 가진 이진규님. 구독자님들은 트릭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슈퍼가 탤런트에 참가한 전기 아저씨. 마블 히어로즈의 토르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진짜로 전기 관련 전문가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험 가겠습니다. 렛츠고! 모이 탈렌트에 이도 밀리온 볼티 이오슈엑사진. 자, 진짜 전기인간. Ja sam tako rođen i moj talenat nema niko. 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네마 스토어. 아, 언더. 시험차. 네마 스토어. 아, 언더. 에스페리멘. 타코의 코샤 수바. U ustima imam vlage, pa se stavim struju i usta. No. O, ne, ne, se što. Wow. Je ga능한가요? Kad neka žena nema struju, neka me zove. Ja, level 3단계. 설마. Sto pusci. 와. 와. Okay. 아, 온다. 어쭈 어쭈 뭐 jednog asistenta koji naj Ja uvijek strujem. Biće i kao biće kao svedok. Smijem imat mikrofon. Dobro, sve. Jel to jaje? Ja, komadanu,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Ajmo. Ja,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podrška. Nisam da. Wow. Sa čast. Dobro. Latina. Bilman, otvori usta. Ne treba mi žlica. Čuća igosto. Bravo. Tvrdo kuhano. Sada palim trafo od 200.000 volti. Idem ja. Nemoj da se uplašite. To će mu možda biti zadnja uloga. Nek je glavna onda šta. Opustite se. Wow. Jedan mali eksperiment. Dobro. Samo malo. Isuse, šta? Dobro. Dobro, dobro, dobro. Dobro, dobro. 와, 말도 안 돼. 아니, 뭐 머리 성냥이야? 와, 그래도 진짜 예수와. 그래도 아껴. 루디. 다리 dozvoljava žiri jednu malu tačku komplet. Hoćemo nakitski. Jeste sigurni? Kaže čovjek da ne treba. Martina. Safety.
first. Safety first. Wow, 대박. 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시원한 답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오디션장. 자, 코리아가 탤런트 다음 참가자 멘탈리스트 등장. 포스가 느껴집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멘탈리스트 이진규입니다. 오늘 보여주실 거가 그러면 어떤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독심 소리가 텔레파시, 즉 채널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을 보고 말씀을 나눌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상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저만이 알고 있는 저의 소장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소장품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 부메랑 원형 부메랑을 던지시고 무대 나오시는 분은 이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노홍철 씨가 잡으셔 던지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제가 던지면 혹시라도 짜고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잡으신 분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랜덤이에요. 자, 제가 이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자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딱 한 번의 기회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어플러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플러그를 꽉 막아주세요.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시고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천천히 내뱉고요. 하나, 둘, 셋. 집중하세요. 어떤 물건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버스카드. 버스카드요? 네. 정말 버스카드일까요?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번에 심사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우와! 설마 심사위원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는 혹시라도 이런 무대가 생길 때 무조건 송윤아 씨가 많이 되는 소리를 해! 아, 네. 하시고요. 아. 계약서에서 봤어요. 아. 근데요, 아까 나오신 분이요, 이렇게 뒤로 가르쳐줬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 그 의심하지 말고 나가세요, 빨리. 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아,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요. 송윤아 씨가 가족이나 지인이나 누군든 간에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선물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 봐요.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명함지가 하나 갖고 왔고요. 카드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카드를 보시고요. 이제부터 송윤아 씨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었던 선물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저한테 보이지 마시고요. 저에게 주시겠습니다. 카드를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제 명함씨가 넣겠습니다. 언제 받았던 선물인가요? 2008년 어떤 선물을 받으셨길래 꽉 잡고 계세요?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마음이 안 편해요. 알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요. 천천히 내뱉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선물을 이미지 형상화시켜서 이마 끝으로 보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네, 좋습니다. 눈 뜨시고요. 그런 선물로 저는 감동받을지 몰랐는데 칠판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윤아 씨는 앞을 바라보시고요. 몇 개월 좀 나와요. 보드마카 주시겠습니까? 왜요? 보드마카요. 보드마카요. 네, 알겠습니다. 푸지 마세요. 자, 송윤아 씨 앞을 보시고 가장 의미 있게 받았던 2008년도 선물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양말. 이거 어떻게 알았지? 소개해드린 우리 송윤아 씨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윤아 씨. 송윤아 씨 일로 오세요. 이쪽 이쪽 여기. 우와. 그 카드가 보이나? 거꾸로? 그 카드를 양말을 썼는데 그걸 네. 언제 보셨어요? 아니 그게 너무 궁금해 지금. 사실 이렇게 짜고 한 공연이 아니다 보니까 공연치고는 시간도 길어지고 약간 투박함이 있었지만 모든 관객을 다 깜짝 놀래킨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판정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합격.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예. 버스카드는 어떻게 하시나요?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능력들의 비밀을 아시는 분은 꼭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